2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3월 17일 일요일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다시 또 들어왔네요. 반가. 그죠? 자,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발음도 안 되네. 가열차게 나아갑니다. 선택과 집중이란 말이 있거든요. 몰입이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되시면 메모해 보십시오. 황농문. 이름 좀 어렵죠? 황농문이라는 분이 서울대학교 박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몰입이라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요. 한 부분에 몰입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 무의식이나 이런 것이 아주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집중되는 몰입을 하게 되면 아주 좋은 성과가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고요. 주식 이야기 하다가 뭐 갑자기 그런 이야기 하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중학생들을 모아놓고 미분적분 안 가르쳐주고 그냥 미분적분 문제를 한 곳에 모아놓고 시간 구애받지 말고 그냥 너 편한 대로 풀어봐라. 거의 다 풀어낸답니다. 시간이 걸려가 푸는 사람도 있고, 미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자, 수학 문제를 풀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군데 포커싱해서 집중하다 보면 본인이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속에 항상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성과 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이팅 하죠. 박수 치면서. 자, 전일 방송에도 했는데 간단하게 시장 점검 가볍게 훑고 지나갑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이제 조정받을 만큼 좀 조정받았고, 날짜로 매치를 해볼게요. 자, 여기 정도부터 해도 되고, 뭐 여기 깨지는 여기 정도부터 해도 되는데, 한 여기 정도 하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8일 빠졌어요. 자, 8일 여기부터 정도 해도 돼요. 여기 바닥 딱딱 찍고 올라왔으니까 이제 5일째 올랐어. 이 이야기를 전일 정도 했을 겁니다. 4일 정도 조정받았으니까, 그러니까 8일 내려왔고 4일 정도 이제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타임 된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음 주 한 중반 이상까지, 내지는 다음 주 말까지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매치가 자연스럽게 되는 권역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부터 해도 되거든. 창호가 무슨 말인지 알지? 여기가 실질적인 최고 고점일 수도 있거든. 이거 약간 왔다 갔다 유동적일 수 있어. 8일 했으니까 꼭 8일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앞뒤로 하루 이틀 정도 그냥 어떤 것을 염두에 두면 되는가 하면, 적절한 기간이 어느 정도 매치되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20일인데 5일이면 매치가 전혀 안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로 앞뒤로 땡김이 이틀 됐으니까 5일이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다음 주 5일 더 가면 10일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주 정도는 반등 구간에 들어가 있겠구나. 반등을 해도 기간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구간이구나. 시간 조정, 가격 조정을 적절하게 받았어. 이거 피보나치 한번 적용해 볼게요. 가격은 어느 정도 조정받았는지 한번 딱 해봅시다. 이렇게 딱 보면, 자, 확대. 야, 거의 38이 조정받았어. 거의. 그지? 보이시죠? 야, 이건 프린트 스크린 내야 되겠다. 이거는. 그죠? 여기 라인, 물론 살짝 터치했는데 50% 훼손 안 하고 382를 지지했다긴 좀 그래요. 50% 라인 안에 지지받고 딱 올라오는 겁니다. 그죠? 양호한 겁니다. 이거 콤비네이션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추세선 이렇게 딱 여기서 여기 저점이었죠? 여기를 나중에 강력하게 지지할 거예요. 여기가 60일과 120일의 지지 권역하고도 겹쳐질 겁니다. 동그라미 딱 쳐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 권역은 강력한 저항할 거예요. 그리고 요 8일보다 10일로 하겠습니다. 그게 쫓겨나 보니까 별 차이 없다 생각했는데 여기가 확실합니다. 정정합니다. 그렇다고 달라진 거 별로 없어요. 여기. 그죠? 10일.
12일. 그리고 여기 권역 상당히 중요하다. 여기 권역. 아, 참 마음에 안 들어 뭐가. 이렇게, 그죠? 자, 길게 둬 보면 중요한 라인들을 다 꺼놨습니다. 무슨 라인들을 한번 볼래요? 지금 이게 중요해요. 코스피의 큰 흐름. 뭐 많이 한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유도리 있게. 자, 주식은 언제 해야 된다? 이렇게 우상향할 때 해야 되는데 까지고 나니까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여기를 지킨 게 천만다행이에요. 여기 깨고 내려갔으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자, 2017년도에 이 주식시장이 좋을 때 주식을 해서 수익 많이 났던 분들이 준비가 됐던 분들이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준비가 되지 않고 그냥 뭐 사노 뭐 주위에서 뭐 하면 사보면 좋더라, 그 이야기만 듣고 샀다가 수익이 좀 났어. 그런데 이제 2017년 말 정도 되 후반기 정도 되면서부터 흔들흔들 흔들흔들 하거든요. 이때도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주먹구구로 꼭대기에 샀는데 빠지잖아요.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땡겨가지고 사놨어. 다시 한번 반등 줬습니다. 그렇지, 역시 주식은 중장기야 해서, 그죠? 아무 준비 없이 갔던 분들이 2018년도 박살이 났을 겁니다. 그죠? 불을 보듯 뻔합니다. 명약관화. 그죠? 준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데, 사실일 겁니다. 2017년도에 그냥 바이오 광풍 아닙니까? 그냥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IT도 제법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좋은 시절 지나갔고, 이제 2018년도 또 1년 정도 이렇게 같이 기간, 동기간으로 보면 아직 조금 기간이, 모자랄 수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거의 이제 매치 될것 같아. 이거 처음 해보는 겁니다. 성의 없다고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같이 뭐 공부하면서 이렇게 해보면 되죠. 저는 거의 모든 게 라이브예요. 지금 제 책상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잘라서가 아니라 그냥 라이브예요, 라이브. 인생이 라이브입니다. 298일 올랐어? 그러면 여기 정도. 아, 이거 약간 하루 이틀 별 상관없어요. 대략적인 근사치지만 보는 거니까. 내가 보기엔 얼추마다 떨어졌어. 그지? 지금 272일 아닙니까? 그러면 한 20일. 그죠? 20일이면 한 달. 이번 달 정도, 지금 며칠입니까? 한 4월 달 정도까지 안에 정도 하락 추세 마무리하면 촉당이 된 거예요.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 오고 있다. 야, 기분 좋네. 딱 계산을 해보니까 딱 그렇네. 대본에 딱 그렇다고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298일. 근사치라 그랬어요. 4월. 꽃피는 4월이 되면 이제 우리도 조금 더 좋은 시절 오는 겁니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죠. 매치되고 있어. 쉽게 말하면 지금부터 올라가도 문제없는 겁니다. 날짜 얼추 매치 다돼 있고, 이제 오르겠다고 새판 짜겠다고 기관이 갑자기 6천억 사고 외국인이 8,800 계약 마무리, 매수 마무리하면서 들어오는데 하방보단 상방이다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기분 좋은데. 그죠? 여러분들 열심히 해가지고 같이 한번 저기 높은 데 한번 가봐요. 그게 무슨 타워입니까? 남산에 서울 타워입니까? 촌놈이 내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죠? YTN이 그게 인수했습니까? 뭐잘 모르겠다마는. 서울 사는 분들 이야기해 줘 보십시오. 저 높은 곳 아닙니까, 여기? 거기에서 우리 커피 한잔해요. 커피 한잔해요. 동기간 법칙. 큰 흐름이 매치되고 있다. 큰 시장의 흐름. 상승 이후 하락 기간이 매치되고
4월 이후 기대하자. 자, 우리 기대해요. 기대해서 동기간 법칙, 큰 시장의 흐름이 상승 이후 하락 기간이 매치되고 있습니다. 4월 이후 기대하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만, 그죠? 이렇게 해서 프린트 스크린. 자, 프린트 스크린 하실 분 하세요. 저도 합니다. 사람이 그래. 활기차게 하는 게 좋네. 원래 제 스타일이 이런 거잖아. 그죠? 조금만 눌러서. 원래 스타일보다 조금만 눌러서. 그죠? 코스피. 동기간 이렇게 놓고 아, 동기간 1을 했어야 되는데. 자, 동기간 2는 동기간 2는 이렇게 된다 이거지. 자, 이것도 캡처. 잠깐 저 먼저 하고. 잠깐만. 아, 요거 아시겠지? 10일, 5일. 이렇게. 동기간. 저장. 코스피. 동기간 2.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고. 사람이 단점 없을 수 있습니까? 그죠? 장점이 뭐냐? 닥터K 장점. 남자답지 않게 세심하다. 그죠? 단점. 그 세심한 게 소심함으로 변할 때가 있다. 또 장점. 자신의 단점이 뭔지 정도는 잘 알아낸다. 장점. 잘못됐다 싶은 건 인정 잘한다.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이닝님 반가워요. 아, 엔타워. 힐링님 멋져. 그죠? 힐링님, 우리 저 높은 곳에서 같이 커피 한잔해요. 뭐 좋아하시는가 제가 보고 선물 하나 해드릴게. 진짜로 다른 거 다 접어두고 선물 하나 해드리고 싶어. 진짜. 야, 너 멋져. 누나 멋져. 죄송합니다. 이제 누나라 부를래. 누나 멋져. 아이. 그래서 계속 이어가자면 이거 피벗. 아유, 잠깐만요. 이거는 제목을 다시 적어야 되겠어. 죄송합니다. 까불다가 또 놓칠 뻔했어. 조금 더 중요한 거. 피보나치 조정을 양호하게 받고 50% 이내. 기간도, 아이고. 반등 가능한 구간. 그리고 기관이 현물 6,000억. 매수 외국인이 아이고 선물 그냥 9,000개를 할게요.
만기 다음 날이라고도 딱 적어놔야지. 자, 피보나치 조정을 양호하게 50% 이내 받았고, 기간도 반등 가능한 구간이고, 기관이 현물 6,000억 매수했고, 외국인이 선물 13,000개에서 9,000개 매수를 마감, 만기 다음날 시장 반등 신호탄이다. 이렇게 딱 정리해놓고, 프린트 스크린. 자, 다음 강연에 이제 화이팅 하고 있으니까 4월달 정도에 할 건데요. 부산에 살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윗지방에 계신 분들은 뭐 놀기 삼아 한번 내려오셔도 되고, 아니면 부산 경남권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부산에서 한번 할 거예요. 그때 적어도 70페이지 이상짜리 강의안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그냥 헐렁헐렁하게 서너 장짜리 해놓고 회원 모집하는 강연회 그런 거안 합니다. 딱 와서 3시간 딱 듣고 나면 확실하게 정리 한번 될수 있도록 강의 또 준비할게요. 그거는 빵꾸 없습니다. 1박 2일은 그때 죄송했어요. 상황이 좀 그랬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전망하고 있고, 3월에 윈도우 드레싱 역량 뭐 그거 있을 수 있지. 3월 말이니까, 분기 말이니까. 항상 3월 뿐만 아니라 그쯤 가면 월말 되면 윈도우 드레싱 이야기도 한번 체크하긴 하고 있죠. 자, 이거 이제 다 봤을 테니까 요 정도는 내일 아침 방송할 때도 한번 알려드리고 한번 또 하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궁금한 것들 없으십니까? 있으면 올려주시고, 없으면 자, 진행할게요. 자, 어느 분들이 열심히 일요일 아침 공부하시는지 출석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눌러 예이야. 계신 분들 적극적으로 다 참여해 주십시오.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이제 싫어요에는 언급 안할 겁니다.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악을 악이란 좀 그런데 덮어버립시다. 제수기도 있네. 마법님도 계시고. 야, 힐링님, 그 산에서 닥터케이 방송 들으니까 좋아요? 야, 머릿속 팍팍 꼽힙니까? 좋겠다. 저도 오늘, 바람 좀 쉬러 갈 겁니다. 돈 버는 거좀 쓰러 갈 겁니다. 깐죽거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 벌면요, 조금 써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이 좀 됩니다. 1300만 원 벌었거든요? 130만 원만 쓰고 올게요. 10%만 딱 쓰고 오겠습니다. 깐죽거리는 거 아닙니다. 의미한 바 있어요. 자, 계속해서 전일에 이어서 앞전 시간 어저께 업종 대표 주군들 방송하다가 종목 상담까지 했는데요. 조선주까지 했습니다. 앞방송 보시면 되고요. 앞방송 주도주로 승부하라. 앞방송 올려놨습니다. 나중에 못 보신 분들은 방송 끝나고 보시고요. 조선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IT 전기전자 조선 그리고 테마주들을 조금 체크했는데요. 자, 간단하게 앞전 방송 그러면 리뷰 잠깐 하자면 우리나라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것이 IT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수 하락할 때 먼저 가장 심하게 조정받았습니다. 똑같이 지수하고 거의 연동된다 보면 되죠. 왜? 1, 2위니까. 그죠?
그리고 특징이 있다면 이제 비교적 상위권에 있는 시총 상위권에 있는 IT 전기전자는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 그 밑에 비교적 하위에 있는 IT 전기전자 쪽이 반등하려는 부분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게도 이야기했고 여기 관심 종목군에도 있고 그것은 업종 내 순환매 업종 내에 1, 2등 정도를 차지하는 형들이 조금 쉬어줄 때 밑에서 못 가던 애들이 같이 보십시오. 상대적으로 못 갔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갈 때 못 갔다고요. 그죠? 강하게 갈 때 못 갔어. 근데 강하게 갔던 형들이 눌려주니까 이제 형들 우리도 좀 가자 하면서 간다. 이게 업종 내 순환매다고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업종별 순환매라는 것은 같이 매치되는 거니까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IT 전기전자가 가다가 주춤하니까 바이오도 이제 턴하려고 한다는 거죠. 위에 이 바이오 시밀러 쪽 말고 이렇게 제약 쪽 보면 더 정확합니다. 이렇게 돌아섰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부분 돌아선 게 많아요. 제약 쪽이. 그죠? 그러다가 같이 이제 또 좀 주춤하는 겁니다. 시장이 같이 주춤한다는 표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제 또 강세를 보이다가 좀 주춤하고 있어. 그 와중에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있는데 이렇게 추세 좋은 걸로 뽑아낸다고 닥터K가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강한 이유가 유독 강한 이유가 있어. 왜? 하락 추세 딱 돌려내고 강하게 딱 지지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뽑아내는 것을 여러분도 집중하셔야 돼. 바이오도 좀 주춤하고 있어. 그럼 요즘 뭐가 대세다? 중국 관련되어 있는 면세점, 백화점 그리고 화장품 관련 이것이 주도주 역할을 한다. 주도주로 승부를 걸어야 수익률이 잘 난다. 그럼 주도주를 어떻게 포착해내느냐가 전일 주제였는데 그 동일한 권역에 있는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다 우상향으로 이렇게 모양을 잘 보이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게 주도주입니다. 한번 볼게요. 빠르게 볼게요. 신세계 양호 그 다음에 호텔신라 양호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우리도 보유했고 레이안님은 아직도 가지고 계신데 행운이 한번 더 받아가 갭 상승 내지는 샥 상승하면 잽싸게 천천히 던져놓으세요. 월요일 전략입니다. 일단 빠져도 적당히 청산 올라도 올라가면 더 좋죠. 천천히 청산 올라가면 천천히 청산 내려오면 조금 빠른 속도로 청산 그리고 나머지는 리딩 해드립니다. 자 아모레퍼스픽 양호한 흐름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 신세계 인터내셔널 날라갔고요. 에이블 시젠시 모양 좋고요. 뭡니까? 제닉. 자, 대상 열거 안 해도 모양들이 다 우상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장품 쪽이 주도주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틀린 바 없어요. 누구도 거부 못 합니다. 화장품이. 그죠? 대세라는 거. 그러면 오늘 어차피 그러면 테마주, 코스피 전망과 주도주 앤드 테마. 이렇게 제목. 그렇다면 우리 다른 그러면 테마 한번 체크해 볼까요? 2차전지 어저께 수소차 별로라 했습니다. 수소차 먼저 여기 정도 시작해야 되는데 상승 이후에 눌림목 주고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일진다이아는 사지는 못했지만 언급을 그렇게 했었어요. 이럴 때 사야 돼요. 뭐 틀린 거 있습니까? 창우가 평소에 하는 이야기하고 형이 틀리게 이야기하니 자 여러분들도 한번 퀴즈 낼게요. 매수 1번에서 해야 된다. 아니다. 적어도 2위를 위에 있는 잘 가는 이때 해야 된다. 2번. 자 1번 2번 매수 언제 해야 돼요? 평소에 언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1번이죠. 평소와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를 만큼 신나게 오르고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어요. 수수 테마 지금 안 좋아요. 이 하나만 그런가? 그러면 개별 문제를 할 수 있는데 엔티 모티브는 달라요. 조금 전기차하고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이거 딱 뽑아놨잖아. 날라가잖아. 이거 엊그제 뽑아놨습니까? 한참 됐어. 살 수 있는 자리다 싶으니까 딱 뽑아놓는 거 아닙니까? 대번 날라가. 그죠? 눌려주면 이거 관심 가집니다. 35,000원권까지 눌려주면 관심 가져요. 지금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산업 이거 뭐 손절하고 나왔고요. 밑으로 꼬꾸라졌어. 풍국 주정 안 한다 그랬어. 그죠? 등등등등 먼저 강하게 올라가고 밑으로 조정받는 권역이니까 별로입니다. 수소차 밑으로 심하게 꼬꾸라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수소차는 여기 밑에 꼬꾸라질 만큼 꼬꾸라지고 난 다음에 슬 반등 넣을 때 그때 한번 접근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철이 멀었어.
수소차 하면 안 되겠죠. 남북경협 완전 가슴 아프게 만든 종목 아닙니까? 돌아서려고 폼을 안 잡아 오히려 밑으로 하단 더 깨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북미 간에 지금 대립각을 세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까칠하게 서로 그죠? 밑으로 하단을 더 깨요. 만약에 어저께 안 던졌다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던져야 됩니다. 그 전에도 던지자고 했지만 이거 저점을 한번 더 깨고 내려가면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사실은 무서운 겁니다. 근데 미련 부리고 재석아 형이 한마디 해줄까? 현대건설 살까? 나 아무 말 안 했어. 그냥 가만. 그지? 별로 영향가 없었지? 그리고 뭐 누가 그랬더라? 삼전. 아 그분이 그랬구나. 그럼 재석이 말은 약간 패스. 삼전 부산산업 그리고 뭐 살까? 이렇게 난기정님이 물어봤는데 별로라 그랬어요. 현대건설 맞다. 삼전 현대건설 부산산업 살까요? 현대? 삼전은 모르겠으나 딴 거 별로 되는데 삼전은 그래도 올라갑니다. 틀렸어요? 채팅방에서 봤잖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초이스. 내가 레이스를 해야 되는데 대놓고 뻥카친다고 이 원패와 잡고 올인 해버리면 어쩌다 한 번은 먹히겠지. 계속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3원패와에 그냥 홀인 당합니다. 레이스 할 때는 레이스하고 다이를 할 줄 알아야 긴 레이스를 갈 수 있는데 매번 풀베팅하면 되겠냐고요. 그죠? 어떻게 포커로 비교하니까 좀 비교가 아 오늘 발음이 이상한데요. 왜 입술 그것 때문에 좀 아파서 그래. 비유가 좀 됐습니까? 매번 풀 레이스하고 풀 베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이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다이를 어떻게 이렇게 저점 깨지고 하면 다이가 뭡니까? 손절 아니다 싶으면 죄송인 손절했대.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기 정도는 뭐 한번 들어가 볼 수도 있겠으나, 그지? 손절 잘했네, 그러니까. 그지? 자, 그래서 끝까지 들고 간 건 별로다. GS건설은 조금 반동을 심하게 하잖아요. 이제 올라오는 권역마다 적절히 청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손실 많이 줄어들어서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그래서 GS건설을 남북경협으로 인정 안 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안 놀아요. 그죠? 벌써 뺐습니다만 뻥커 그죠? 맨날 뻥커 때리고 그죠? 그러면 되겠냐고요. 어쩌다가 한번 보니까 주페어에서 딱 들어왔어. 레이스 얼마 뭐 100만원 질렀다고? 100만 받고 500 딱 이럴 때 진카 딱 들고 질러야지. 목소리 빅살이 죄송합니다. 이거 딱 돌파하는 거 딱 보고 진카 딱 잡고 레이스 올인 딱 해야 뭐가 되는 거지. 되지도 않는데 다 박으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레이스 했습니다. 풀 베팅 했어요. 다음 카드 마지막 카드 기다릴 겁니다. 월요일날 그죠? 떴다 이러면 특히 우리 레이아님이 레이스 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샀습니까? 다닐까 10% 가지고 있는 거 맞아 다 샀어요? 샀다 안 샀다 이야기해 주세요. 샀는데 이거 46,000원 가잖아요. 2,000원이잖아. 5% 가까이 그냥 먹는 거야. 어저께 질른 거. 물론 가지고 딴 것도 갖고 있지만. 그죠? 이거 올라갈 것 같아. 질렀다. 빨리. 빨리 이야기해 주시고. 자, 딜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계속 연결합니다. 자, 그래서 남북 경협 안 좋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손실 나서 못 판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 못 샀다. 아, 그러면 시초가라도 돈 있으니까 월요일 아침은 적당하게 어디 숨으세요. 우리 어디 잘 숨는가 하면 화장실 잘 숨어요. 회의 같은 거 없다면 숨으세요. 30분을 숨으세요. 30분 너무 많이 자리 비우나? 왜냐면 월요일 아침 좀 중요해요. 아니면 방송을 들으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든지 이렇게 하세요. 삼성전자도 반등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 많이 안 싫어요 이제. 레어님도 이제 적당히 실어놨으니까 딴 거에 좀 집중합니다. 삼성전자 실을 만큼 실어놨어. 안정적인 것도 좋은데 레이스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익률 레이스도 좀 해야 되겠어요. 아침에 적절한 거 딱 보고 바로 그냥 시그널 드리면 상황 보고 적절하게 대응하면 되니까. 자 개별 지금 해드립니다.
밀착 마크 해드립니다. LG 생활 건강 잘 봐라 그랬고, 충하고 깨지면 적당히 끊고 나오고, 아모레퍼시픽 이런 거더 들어갑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상황에서 보고 적당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남북 경협은,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있다가, 수익을 못 내는 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여러 가지 지금, 진통, 특히 이산가족 분들, 화면으로 보는, 상봉이라 하면 표현이 정확한지 몰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거라든지, 개성공단 재개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등, 박차를 가하고 있던 부분에서 좀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게, 김제동 말고, 제동이, 그죠?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제동아. 썰러, 그죠? 참. 빨리빨리 좀 좋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난티, 대아TI, 에코마이 전부 다 밑으로 다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지 말자. 그렇게 생각 들어요. 유진기업, 레미콘이잖아, 이거, 그죠? 이거는 조금 다르긴 한데, 약간 관심만 더 보죠. 나중에, 큰 자금이 있는데, 나도 개별주 할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죠? 닥터K가 크루드 오일 하는 남자예요. 개별주 못할 이유 없어요. 그죠? 이런 데딱 사가지고 적당히 딱 깨지는 거 보고 딱 끊고 나오면 딱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나중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는 사람만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근데 별로 크게,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개별주. 하도, 그죠? 닥터케이는 날라가는 거할줄 모르나? 이런 생각 하는 것 같아서, 한번 보고 있겠습니다. 유진기업. 야, 기가 내고 쑤르다, 뭐. 방금 봤거든요? 이렇게 이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추세, 차트 괜찮네. 왜 괜찮은 거? 왜 이걸 싹 뽑았는가? 다른 거하고 달라. 벌써 보고 있었어. 이게 오늘, 지금 한게 아닙니다. 하락한 추세를 돌려냈어요. 그리고 대박 깨졌어? 대박 깨졌어? 그럼 밑으로 꼬꾸라지셔야 돼. 딴 것처럼. 안 꼬꾸라지고 대번 들어 올려. 물론 어저께 많이 빠져서 안 좋은데, 그러니까 등락이 심한 거 아닙니까? 여기만 6,800원 정도만 안 깨면 한번 관심 가져볼게요. 예전에 키스트 한 것처럼 유진기업 한번 눈여겨보겠다. 닥터K도 단타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딴거 보세요. 밑도 다 꼬꾸라지잖아. 근데 다르다, 모양이 조금. 그죠? 우상향이다. 그죠? 자, 이것은 방금 생각났네. 레미콘이니까 우리나라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 면제, 그거하고 약간 연관성이 있는 모양입니다. 건설주가 괜찮았거든요. 그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타 면제하고 조금 연동이 되는 모양입니다. 레미콘이니까 아무래도 남북 경협하고도 관계 있지만, 그죠? 국내 건설하고도 관계 있다. 그렇게 접근도 가능하네. 예타 면제. 오케이. 그러면 좀 더, 좀더 접근해 볼 만한 생각이 더 들어요. 자, 그래서, 그럼 엔터, 5G 옆쪽에 있는데 항공, 게임, 음식료까지 테마주 분류. 한번 체크하는 걸로, 오늘 이번 주제는 그렇게 잡아야 되겠네요. 볼게요. 그러면 엔터 보자고요. 엔터 뭐 좋을 게 있겠습니까? 우리 정남호 선수가 JYP 들어갈까요? 노 그랬어요. 그죠? 3% 빠졌어요. 좋을 게 없어. 조금 시장의 큰 흐름을 봐야 돼요. 이거 단순한 승리 앤드 뭐 정준영 그런 스캔들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올랐어. 그래서 JYP는 좀 부담되는 자리예요. 그죠? 그래서 노 했고요. YG 엔터테인먼트 태풍의 핵이기 때문에 안 해, 이제. SM 작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엔터테인먼트 앤드 방송 제작 이런 쪽하고 같은 분류를 할수 있잖아요. CJ ENM 방송 제작사 쪽으로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왜 반대급부로 반사 이익이 올수 있다 그거죠. 섹터 중에 우리나라 지금 K팝이 엔터테인먼트 쪽이 우리나라 산업 쪽에 짜부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큰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비중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형 기획사 사넣긴 부담되잖아요. 던져버리고 그러면 CJ E&M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수의 이유 그리고 하락 추세 있을 때 전혀 이야기 안 했어. 우리 양양이가 CJ E&M 좋아하는데 양양아 뭐하냐 자냐 방송 안 들어올 거야? 하락 추세에서는 말 안 해. 근데 쓱 돌아서고 딱 며칠 전부터 넣어놨어요. 올라가고 상승 초입이 못 샀다면 눌림목 주면 사라. 그대로 실천. 그대로 실천 사자마자 1.8%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살만한 근거에 대해서 동의가 되십니까? 그죠? 동의할 만하잖아요. 그죠? 그런 근거로 샀던 게 예전에 셀트리온.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 닥터K가 셀트리온 무작정 싫어하는 사람 아니다고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릴게요. 30만원에서 팔아라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 한 번도 안 하고, 그죠? 여기서 딱 살아서 8% 바로 먹어버리고 싹 던져놓고 난 다음에 다시 이날 아침에 사! 근데 바로 8% 날아갑니다. 손절 이후에 1.5 손절 이후에 그 다음에 왜 팔고 난 다음에 1.5 손절 이후에 여기 한번 20만 3천원에 들어가서 20만 깨지면 손절하겠다는 거 그대로 지켜내고 1.5 손절이죠. 그 다음에 20만 다시 들어갔습니다. 19만 3천원 깨지면 팔고 나오겠다는 손절하겠다는 각오 딱 가지고 들어가서 또 먹어냅니다. 그 이후에 팔고 난 다음에 사라고 한 번도 이야기 안 합니다. 한 번도 이야기 안 해요. 자, 이러한 여기 왜 들어갔느냐 여기 팔았느냐에 대해서는 이야기 다 있는데 여기 왜 샀느냐에 대해서 그럼 이야기할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잘 가다가 그죠? 다시 한 번 더 감리하겠다. 분식회계. 그러면서 와장창 깨지고 거래정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이오 섹터 안에 예전에 셀트리온 3등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5등이었거든요. 4등이 시총상위. 그러니까 그죠? 4위는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그렇다면 큰 축 하나가 바이오에서 무너지면 셀트리온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그 논리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대번. 그죠? 그렇게 적용했어요. 그리고 여기 권역은 한 번 정도 리바운드 나오지 않을까. 실패 해가지고 1.5 끊어내고 손절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 시그널 넣기 때문에 바로 먹어버린다 아닙니까. 여기 권역도 10% 이상 먹었어요. 그렇게 매매하자 하는 게 닥터K의 차트 위주로 하는 분석이고요. 그러면 오랫동안 셀트리온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 여러분들은 닥터K보다 훨씬 셀트리온에 대한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기본적인 분석들을 통한 지식을 통해서 중장기를 할 때도 추세가 좋을 때는 길게 들어가고 지금처럼 하락 추세에 전환되고 할 때는 비중을 줄이시고 다 던지기가 뭐하면 비중을 확 줄였다가 다시 돌파하고 눌려주는 적어도 22만원권 정도 안착되는 거 보고 다시 물량 추가하는 그런 전략들이 좋다. 닥터K는 그렇게 전략 제시를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전략 제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가 돼서 저하고 같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죠? 엄청난 손실 보고 마음고생하다가 아닌 것 같다 하고 다시 리셋하고 저하고 같이 하신 분도 계시고 끝까지 저의 의견은 별로다 생각하고 그냥 보유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혼자 하기 힘드시다면 유료 채팅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같이 해보시죠. 회비 아깝지 않도록 해드릴 테니까 잠깐 공부했습니다. 방송 밑에 보면 링크 되어 있으니까 저한테 문의 주셔도 되고요. 다음 카페에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링크 다 되어 있어요. 방송 밑에 들어가서 한번 찬찬히 보시면서 다른 분들 수익 올라와 있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검증해 보십시오. 닥터K가 입으로만 하는지. 닥터K는 플레잉 코치입니다. 저도 매매하고 있습니다. 주식 말고요. 전 주식 한 주도 없어요. 확실하게 공언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이야기고 거짓이라면 저를 사기범으로 고소해도 상관없어요. 농담인데 진짜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저는 크루도일 전사입니다. 그죠? 해외 선물로 승부 보고 있어요. 주식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쪽에서 훨씬 수익이 잘 나니까요. 그래서 바이오주는 셀트리온 3인전 좀 별로다라고 한 번 더 강조해놓고 아까 하던 엔터테인먼트 사고 싶었던 이유에 대해서 살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설득력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반응한다 아닙니까? 시장이 종가에서 바로 1.8 플러스 시킵니다. 여기 대비해서
에듀님이 사고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우와, 종코에서 바로 1.8 땡겨버려요? 닥터K 매직이 발동된 날입니다. 사자마자 가는 매직. 재수 없습니까? 사실이에요. 사자마자. 4.5 이상 날라갔고. 이거 행운이 딸것 같은데요? 날라갑니다. 아, 이거 아니네. 에듀 생각한 건가? 날라갑니다. 10% 가까이 먹었어, 이거. 아무리 퍼스픽. 이거 안 던져. 페이크 같아. 올라가면 날라가요. 위로 날라갑니다, 올라가면. 삼성전자, 걱정도 안 돼요. 올라갈 것 같으니까. 하나케미칼, 포인트 좋았고, CJENM 포인트 좋아서 다 사자마자 다 플러스. 모든 종목이 플러스. 그죠? 그렇게 될수 있는, 이유를 하나 꼽아라면, 절대적으로 기준을 준수한다. 절대적으로. 뭐라고요? 절대적으로 기준을 준수한다고요.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는 것만 딱 들어가고, 그죠? 여기 포인트 오면 딱 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준수한다고요. 그것만 그랬냐? 딴건안 그랬냐? 한번 보자고요. 그죠? 절대적으로 기준을 준수한다고요. 절대적으로. 그죠? 절대적으로. 삼성전자는 좀 달라요. 기법이 뭐 하나만 있는 거 아니죠? 여기서 샀거든, 여기서. 돌파 이후에 우리나라 더 추가 상승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 갖고 분할 매수한다 그랬어, 분명히. 올라가면 그냥 끝내주는 거거든요. 내려왔어. 추가 매수했어. 1%, 1점 몇 프로 까졌어. 1점 몇 프로. 1점 몇 프로가 뭐 까진 축에 속하는 겁니까? 그죠? 반등 나오면 바로 불었습니다. 이거는 업종 대표주를 분할 매수하는 전략. 3번 매매 기법입니다. 3번 매매 기법. 밑에 지지권에서 사놓고. 그거 해가지고 성공한 거 뭐? 현대차. 여기 사서 여기 또 밀릴 때와 어떡하나요? 어떡하나요? 어떡하기는요? 분할 매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분할 매수하십시오. 돈이 없는데요. 위에 다 질러가지고 누가 다 질러라 그랬습니까?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들 한 번에 풀로 지르지 마십시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죠? 세번 정도를 나눠 사고 나눠 파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죠? 사고 던져내고 플러스. 그죠? 여기서 사서 바로 8% 먹었다고 좋아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죠? 현대차는 요새 좀 별로입니다. 자,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는 지금 현재 CJENM, 딴거다 맛이 갔는데, 해필 CJENM이 좋네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방송 제작사 아닙니까? 안 해요. 자, 주관식입니다. 왜안 했을까? 같을까? 자, 이거 차트 하나 더 펴놓고, 자, 어저께 우리 유료 채팅방에는 그런 식으로 공부했는데 같이 공부해 봅시다. 왜 닥터K는 CJENM을 선택했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드래곤 아닙니다. 드래곤입니다. 그죠? DR이니까 드라이브 아닙니다. 드라이브인데 원래 그죠? 발음 괜찮습니까? 영어 잘하시는 분 없어요? 혹시 좀 가르쳐 주세요. 닥터K 글로벌한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비교해서 분석해보죠. 닥터K는 왜 스튜디오 드래곤을 선택하지 않고 왜 CJENM을 선택했을까? 자, 답변해 주세요, 빨리.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게 양방향 공부입니다. 답을 해 주십시오. 나에게 말했죠. 정답을 말했죠. 말을 해 주십시오. 자, 우상향, 창욱이, 이재석, 정배열, 이평선 밑에. CJ, 이평선 다 돌려내고, 스튜디오 역배열.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 그래도 같이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은 정답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재석아, 디스 아니야. 그렇게 잘 알면서 왜 매수는 자꾸 많이 빠진 걸 하려고 하냐고.
재석아, 원포인트 레슨이야. 응? 역배열이고 안 좋고 닥터K는 정배열 돌아선 거 이런 걸 좋아하는데 재석이 스타일 보면 역배열 밑에 묵 빠진 거 이거 돌려내려고 그러니까 저점에서 하려는 거 좋아하는 거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거 별로다. 돌아서는 거 그런 거 좋아해. 알겠지? 원포인트 레슨. 그래서 이것은 아직도 추세를 못 돌려냈어. 하락 추세 진행 중이고 여기에 강력한 저항권이 있어요. 여기를 10만원 넘어가고 안착하지 않으면 관심 안 둬요. 스튜디오 주력은. 근데 보통 사람들은 여기 이런데 쌍바닥이랍시고 이런데서 저점에서 하려는 의지를 많이 보여요. 결론은 여기 샀으면 올라가서 본인들은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닥터K는 그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 하락 추세 밑에서 잡아서 올라갔다고 좋아하는 거 별로 잘한 매매라고 안 한다고요. 언제 한다고요? 닥터K는 이런 데서 잡아가지고 잘 먹었다고 하는 사람한테 칭찬 안 해요. 이제 돌려내고 이런 데서 들어간 사람들한테 잘한다고 한다고요. 야, 조금 이상하죠?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이만큼 올랐는데 많이 올랐는데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추세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삼성전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많이 안 오른 상황이라고 방송에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보여드리면 되잖아. 내가 생각에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이 가는지 한번 삼성전자를 보여줄게. 그러면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1등주니까 그죠? 에이, 다시. 여기 봅시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란 것 같은데 눌림목 줄 때 적당히 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렇게 더 올라간다고. 더 잠깐만, 이게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 돌파하고 난 다음에 여기 올라간 지점에서 사라 그러면 많이 올란 것 같잖아요. 이후로 이렇게 더 많이 간다고요. 그죠? 그래서 추세를 한번 돌려내면 힘있게 가는 관성의 법칙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낸 초입에 사면 오히려 더 잘 갈 수 있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추세 전환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게 훨씬 더 잘 간다. 그리고 닥터K의 가장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종목 선정하고 제시하는 가장 기본 틀이 우상향 틀어내는 초입의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린다. 그래서 1번을 선택해야 된다. 그죠? 우상향하는 종목을 선택하셔라. 이렇게. 자, 프린트 스크린 합니다. 좀 줄여가지고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 수시로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 어떤 것을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것은 팔아야 될 것인가,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많이 차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교도 자꾸 해드리고, 아, 그렇지. 자꾸 그렇게 하는 습관을 들이시라고 자꾸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주력원은 아직까지 더 멀었고요. 자, 한 번 더 그럼 살짝 짚어볼게요. 이 종목이 괜찮았던 적도 있거든요. 여기는 괜찮은 겁니다. 그죠? 자, 우리 드라마 제작사들이,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들이 왜 좋았냐,
이제 넷플릭스를 필두로 한 OTT 기반 동영상 5G를 통한 동영상을 휴대 기기에서 많이 보는 시대로 진입했다는 겁니다. 이제 집에 케이블 TV 앉아서 TV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동하면서 그 빠른 통신망을 통해서 5G 통신망을 통해서 이제 거의 휴대 기기로 방송 시청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것이 미국의 케이블 TV 가입자는 점점 하락하고 넷플릭스가 그 수요를 다시 받아들여서 급성장하고 있고 가격대도 한 3만 원대 하는 유료 유선 가격에 대비해서 한 9천 원 정도 선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 대비 앤드 편의성 영양거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대세다 이거죠. OTT. 그래서 가만 냅뒀다가는 안될것 같으니까 디즈니에서도 이제 판권 팔았던 거다 회수하고 판권 안 줘. 우리도 OTT 할 거야 하고 있고 아마 애플 이런 쪽에서도 한다는 걸로 알고 있고 여하튼 여러 가지 다른 기업에서도 이제 가만 냅두면 안 되겠다. 독주를 하게 냅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같이 OTT 시장에 진입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발생했겠죠? 그래서 올랐어요. 그 이후 뭐 크게 계약이 성사됐다든지 뭐 크게 달라진 거 있습니까? 그래서 주춤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셀트리온 했던 내용하고 접목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어저께 했던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지만 한번더 접목해 드릴게요. 셀트리온도 왜 무조건적으로 가지고 가지 말자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똑같습니다. 셀트리온이 좋은 회사라는 거는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똑같은 논리입니다. 신약 개발 임상 성공하고, 그죠? 바이오 시밀러 임상 통과하고, 그 다음에 미국, 그죠? 새로운 제품들 인정받고, 그죠? FDA, 그죠? 유럽에 수출하고, 좋아요. 좋았다고요, 그렇게. 그죠? 좋았다고요. 자, 뭐라고요? OTT, 새로운 모멘텀 생겼다고요. 드라마 제작. 그러면 동영상 보려면 드라마라든지 가수들, 그죠? 뮤직비디오라든지 이런 부분들 구매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계약을. 그러니까 드라마, 우리나라 한류 드라마 스튜디오 줄에곤 제작한 게 대박난 게몇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갔어요. 그죠? 그러면 계속 더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후속 계약이 터진다든지 디즈니하고도 뭐 계약했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만 했다 칩시다. 디즈니에도 이제 공급 계약 생겼습니다. 또뭐 애플도 하네요. 하면 이게 계속 가는데 그런 게안 지금 뭐 뉴스를 들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지부진. 그죠? 슬 우하향하면서 만약에 무슨 계약권이 터진다 하면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똑같아요. 셀트리온도 약 3개 있지 않습니까? 램시마, 허주마, 두룩시마 좋았다 이거죠. 그죠? 이후에 뭐 승인 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다 그냥 배제할게요. 닥터케 그냥 크게 돼서 크게 언제 뭐 통과하고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솔직히. 그럼 너무 불성실합니까? 아니에요. 저는 기본적인 분석보다 여기 차트에 더 집중한다고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여기에 초미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슬쩍슬쩍밖에 관심을 안 가집니다. 자, 논리가 똑같아요. 무슨 논리? 여기 그렇게 신약, 그죠? 임상실험 통과하고 미국 수출길 열리고 유럽에 열리고 해서 좋았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이후로 새로운 파이프라인 계속,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현재? 그리고, 대주주 테마세기 팔고 나가고, 그죠? 블록딜. 그 다음에, 영업 실적은 안 좋게 나왔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판권을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넘어오는 듯한 느낌으로 서로 판권, 국내 판권 주고 팔고, 사고 팔고. 영업이익 안 좋고, 실적 안 좋으니까, 꼬꾸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하향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관 외국인 모를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서 무조건적으로 비중 줄여야 되는 지점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최근 들어서 26만 3천 원. 왜? 여기 추세 무너지면서 완전 역배열 진입이거든요. 야, 그게 무너지는데 왜 던져야 돼? 하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보십시오. 주식 진짜 못하는 사람입니다. 데리고 와보시라고 아니면 보여주세요.
닥터K를 시험해보고 싶으면 주식 여기서 해야 되는데 여기 무너지니까 별로였고 실적이 받침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바이오 시밀러 1등도 밀린다. 지금 상황은 대주주인 테마섹도 블록딜을 하고 팔아나가는 입장이고 영업 실적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런 이슈도 있다. 여기가 깨지면 던져야 된다 하더라. 무조건적으로 자기는 30만원 깨지면 던지라고 이야기한 이후로 여기 인근에서 다시 뭐 매수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그죠? 여기 깨지면 던졌어야 된 거예요. 비중 확 줄였어야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깨지는 30만원권 깨질 때도 비중 확 줄였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7만원 2만원 샀다 하더라도 여기를 다 패스하고 여기까지 그냥 그대로 왔다 잘하는 매매 절대 아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어느 누구에게 들고 와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잘한 거냐고 물어보면 절대로 그건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제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하락 트렌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나마 20만원권대 지키고 있는데 19만 3천원을 딱 저점을 형성하면서 그죠? 대략 맞죠? 대략입니다. 대략 더 줄이면 돼요. 그거 일일이 맞추고 있을 시간 없어요. 여기가 깨진다 어떻게 된다고요? 여 밑으로 열리는 겁니다. 안 무서워요. 겁주는 게 아니라 많이 열릴 수 있다고요. 여기 하단까지 꼬꾸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지 누가 알아요. 주식은 아무도 몰라요. 다만 그렇게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20만 3천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20만 원권에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반등하면 적당히 먹어내고 밑으로 만약 깨지면 손절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조건 빠진다가 아니라 박스권 지지하려는 저점 단기 박스권 저점에 있으니까 반등 넣으면 먹을 수는 있어요. 좀 줄여갈까요? 반복인데 들어갔으면 여기 깨지면 19만 3천원권 깨지면 던져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죠? 안 샀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반드시 참고를 해주십시오. 하락추세예요. 하락추세. 반등해도 여기 위로 강하게 당장 못 넘어갈 겁니다. 21만 5천원권 21만 1천원 21만 넘어가야 그 다음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저는 22만원 이상 넘어가고 눌려주는 이평선 밑에 21, 60일 다 깔아놓고 나면 셀트리온 사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다음 주 전략도 말씀드렸습니다. 셀트리온 밑으로 만약에 강하게 쳐지면 매도 좀 줄여나가셔야 되고 위로 올라탈 때 강하게 양봉 서면서 올라가면 홀딩 가능한데 올라가다가 갭상승 이렇게 갭상승인데 밀린다든지 하면 차익 실현하셔라. 적절하게 조정받으면 더 홀딩 가능하고 강하게 돌파해도 더 홀딩 가능하고 올라가다가 휘청휘청거리면 적절히 끊으면서 나오셔라. 이렇게 다음 주 전략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스크린 캡처합니다. 반드시 실적이 뒷받침돼야 된다. 스튜디오 됐고. 음식료 업종 괜찮아. 아씨 그걸 샀어야 되는데 그 뭐야 농심 사야 되는데 아 못 사가지고 씨, 아쉬워 죽겠어 진짜. 딱 올려놨거든 여기 있잖아 상단에. 거짓말 1도 없어. 요것도 딱 보고 올려놨거든? 두 번째 칸인가 있어. 그 다음날, 그러니까 이날 사놨어. 그 다음날
사는 게 아니라 이날 딱 준비해놨는데 5% 날라버린 거예요. 와 이거 따라가야 된다고 재석아. 원포인트 레슨 계신 분들 7번 눌러보십시오. 계신 분들 7번 눌러요. 예이야. 이거 원포인트 레슨까지 하고 마무리합니다. 이거 노리시라고. 이거 딱 보고 있다가 아침에 초장이 이거 딱 이런 모양 나오면 따라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내 무기를 나의 그 뭐라 해야 되냐 게임할 때 그거 있잖아 무슨 말하는지 알죠? 나의 무기를 하나하나씩 아이템을 하나씩 자꾸 장착을 해야 돼요. 돌파 하락추세 돌파형 그죠? 장착 매수 포인트 이거는 해야 돼. 이거 봐봐. 기관에 그 쓰러 닿는 거 봐봐. 야, 씨. 진짜 제대로 초이스 했는데. 아, 짜증나. 씨. 아까워 죽겠어요, 솔직히. 물론 뭐, 그만큼 딴 거 먹었으니까 상관없긴 한데, 제대로 꼽았다, 이거지. 딱 준비하고 있었거든. 누가 나를 즉흥적이라 그럽니까? 얼마나 제가 트리플 A형이라니까요? 소심할 정도로 세심해요. 제가 절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조금 잘못된 건데 근데 뭘 말하는 건지 알 거니까 약간 뭘 말하는지 알 거예요. 퍼펙트 매스 포인트 아유, 진짜 아쉬워요. 아유. 아 짜증나. 아 진짜 짜증나요. 이런데서 딱 사 해가지고 맞습니까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했잖아. 이걸 했으니까 됐습니다. 그죠? 5%짜리 갔잖아. 그러니까 만족할게요. 자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이렇게 뽑아놓고 돌려보시라니까. 착착착착착 돌려보다 보면 타이밍이 자꾸 오고 있는 게 보이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실력이 점점 느는 겁니다. 이렇게 타이밍이 자꾸 나는 게 보여요. 나중에 보면 그러다 보면 매수 딱 하면 그게 이제 실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아니 얘는 왜 자꾸 안 없어지고 난리지? 그게 아니라 이거 글자 그게 자꾸 안 없어져가지고 했는데. 재밌죠? 레아님 재밌죠? 뭐 모르는 거 공부해 나가는 게 얼마나 재밌는 겁니까? 지적 호기심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거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반드시 찾아보고 반드시 왜 그런가 궁금해하고 해야 돼요. 그래야 발전 있어요. 안 그러면 발전 없습니다. 자 그럼 삼양식품 나쁘진 않은데 조금 부담스러워. 여기가 매수 포인트겠지. 너가 여기에서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 날라가네요. 근데 따라 들어갈 줄 알아야 돼 이기. 응? 따라 들어갈 줄 알아야 돼. 전거 좀 돌파형이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뭐 원목 떨어지면 적당히 던져내고 더 올라가면 쫓아간다는 건 좀 부담스러워. 왜? 이격이 상승 추세 전환하고 있는데 이격이 크잖아. 조정받을 때 여기까지 빠져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럼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조정받고 올라가는 건 내가 단타 잽싸기 따라가 잽싸기 끊고 나올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고 밑에 푹 빠지는데 따라가면 안 되고 왜? 더 빠질 가능성 충분히 있거든? 그러면 내가 조금 빠진다고 잽싸기 사고 더 빠지는 거 버티다가 많이 빠져가지고 던지고 난 다음에
던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양봉선에서 올라간다고. 그게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는 게그 엇박을 타서 나오는 현상이거든. 딱 봐봐. 딱 정석 스타일로 움직여. 그럼 어떻게 하겠냐? 만약에 물론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뭐 할랄 계통의 면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농심이나 삼양식품 이런 쪽에 만약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죠? 눌려주면 매수하라. 72,000원 정도권, 73,000원권 정도.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성공 확률이 높아져. 그럼 만약 여기 샀잖아? 밑에 약간 쳐져도 이게 올라온다고, 이평선들이. 그럼 여기서 추가 매수 3번 기법. 그러면 평균단가 이렇게 돼. 그럼 올라타면 빠져나오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요. 근데 여기서 꼭대기, 비교적 꼭대기 사면 고생 신나게 하고 추가 매수했는데 밑으로 더 빠지면 완전 멘붕 오는 거예요. 더 놓고 하면. 그래, 못 버텨가지고 반대 매매 나가고 하면 뿅! 올라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게 악순환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매수 타이밍이 안 좋아서 그래요. 무모하게 풀베팅하고 매수 타이밍 안 좋고 지지상 잘 모르고 반대로 엇박 타고 하니까 실패가 많이 하는 거예요. 꼭 본인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들이라고요. 신세계 푸드. 신세계 푸드는 한 번쯤 올라갈 수 있을 만해. 왜? 이것은 무슨 기법이다? 240일 하나 제껴놓고 나머지 다 돌려낸. 이거는 할 만해. 이거 딱 올려놓는다. 근데 기관이 막 사고 있어. 재석아, 얍삽하게 올려놓을게. 아, 뭐 원래 있었나? 아닌가? 몰라. 어쨌든 최상단에 놓고 한번 볼게. 왜냐하면 테마가 지금 그냥 음식료로 하면 되겠죠. 농심 오뚜기 삼양 요거 한번 볼게요. 돌려볼게요. 농심 좋거든. 그다음에 오뚜기도 괜찮아. 오뚜기도 뜰수 있어. 이거 이것도 넣어놓습니다. 일단 이렇게 돌려보면 테마가 나온다는 거지. 테마가 잘해, 씨. 오뚜기를 질러버릴까? 오뚜기도 위로 올립니다. 왜냐면 더 비싼 가거든. 여러분들하고 달라요. 더 비싼 간다고, 더 비싼 거. 남들 못 따라와요. LG생활건강 왜잘갈수 있다고 했는지 알아요? 130만짜리 안 사요, 개인이. 레이아님,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개인들이 돈도 없을 뿐더러 한 300만 원 갖고 있는데 이두주 사면 양이 안 차거든요? 근데 이거 사야 되는데. 그죠? 1300만 원 있으면 이거 10주 사라며 웃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씨. 주식 10주 쪽팔리게. 어? 5천짜리 한 몇만 주 가지고 있어야지. 예를 들면. 그렇게 한다고요. 똑같은데, 퍼센테이지 올라가는 걸로 계산되는 건데, 사람이 심리적으로, 이거, 힐링님, 2500 갖고 있었는데, 이거 20주 샀어? 20주인가? 그죠? 산것 같지도 않을 거야. 그런데 이거 날라가잖아. 반대로 하면 딱 돼요, 반대로 하면. 옛날에 삼성전자처럼 백 몇십만 원, 이백 몇십만 원 하니까 잘못 사요, 개인들이. 그거 사면 더잘 가요, 그러니까. 왜? 기관의 외국인들이 주로 살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반대로 딱 하면 됩니다. 우리는 같은 개인 아니에요.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하잖아. 신세계 푸드보다 올라와. 신세계 푸드는 또 코스닥이네. 오뚜기가 도관심 있어. 이거 올라타면 이거 관심 있어. 이거 딱 올려놨어. 야, 잠깐만. 오른 것도 별로 없지? 자, 레이언님, 그겁니다. 전략입니다. 이거 딱잘 보고 있다가 월요일날 돈 있잖아, 10%. 이거 봐봐. 기관에 막 쓸어 담지? 이렇게 이순술한다고. 추세 먼저 딱 보고. 추세 먼저 딱 보고, 그 다음에 딱 이거 지금 보잖아. 그죠? 월요일날 이거 딱 괜찮다 싶으면 다 질러버려. 10% 그냥 바로. 알겠죠? 따라갑니다. 어떻게 따라간다? 아까 아침이 아니라 처음에 방송했던 것처럼 업종 내 순환매 올수 있다고요. 농심 대박 날랐어. 그죠? 삼양식품 대박 날랐어. 단기간. 오뚜기? 별로 간거 없네? 야, 지금 그러면 포트를 하나 편입해야 되겠는데 뭘 하지? 야, 오뚜기. 기관 외국인. 뭐 그래, 오뚜기 나쁘지 않지. 이거 사버려. 딱 이런다고 나중에. 그럼 올라갑니다. 이거 여기까지. 79만 7천까지 올라갈 수 있어. 충분히 갈수 있어. 오른 거 없거든요. 무조건적으로 아침에 이거 그냥 매수해버리세요. 밑으로 확안 빠지면. 아시겠죠? 밑으로, 여기 밑으로 확 빠져서 안 시작하면 전략들에서 공부 좀 하신다 아닙니까? 여기 76만 5천 원만 안 깨고 적당하니 시작하면 사버리세요. 그냥 10%. 10% 바로 다 사세요. 시장가로.
얄짤 보지 말고 바쁘잖아. 10%는 사버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전략은 여기 있는 것들 적당히 청산해 나간 물량으로 만약에 쳐지면 여기는 아마 지킬 거예요. 왜? 여기를 이렇게 돌파하기 안 쉬워. 야, 하나를 해도 진짜 자세하게 한다. 여기 돌파하기 안 쉽다고요. 근데 돌파했죠. 왜 안 쉬운가 하면 이게 저항이었거든. 뭐 이거 뭐 전기 고압전리 고압전선 레아님도 이제 그 표현 쓰대. 머리 털 다 빠져 다 타 못 넘어가. 근데 대박 장대양보로 넘어갔어. 그러면 이거 깬다 안 깬다가 기본입니다. 뭐로 바뀐다? 저기 앞에 있던 애가 장이 지지로 바뀌어요. 어떻게? 야 레이아나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널 지켜줄게. 우리 친구잖아요. 그죠? 여기가 지지를 한다니까요. 뭐? 탄탄한 반석으로. 할렐루야. 여기가 반석으로 위로 올라간다, 올라가는 거에 뒷받침해 줄 거라고요. 여기에 있는 애들이 주가 매수도 해줄 거고요. 쳐지면. 여기에 있는 애들이 더 사서 올리려고도 할 겁니다. 수익 내려고. 누가? 기관 외국이. 이 메커니즘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거 하나, 아까 했던 거, 똑같잖아. 똑같아요. 뭐? 하락하던 추세 돌려냈잖아, 이제. 여기부터 관심 가질 수 있어요. 이평선 위에 있습니까? 없어. 여기, 돌파하는 순간 다 이평선 밑입니다. 그죠? 여기가 탄탄한 반석으로 받쳐놓고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목표, 너고 1번 목표, 첫 번째 목표, 80만원권. 그거 얼마야? 25,000원이잖아. 25,000원이야. 4728. 3721. 한 3%? 3%밖에 안 되냐? 어쨌든, 그죠? 3% 작습니까? 그죠? 레이언님 지금 핸들링 하는 그게 얼만데, 그죠? 3%면 평소에 하는 비중으로 하면 한 300 먹는 거 아닙니까? 300 먹습니까? 그럼 된 거지. 여기서 재수 받아서 살짝 움츠리하다가 위로 날아가면 어떡하는데. 대박 나는 거지, 뭐, 어떡하기는. 하하, 그죠? 찔러버려! 아시겠죠? 오뚜기. 재료에 딱 올려놨어. 말 안 해도 알아서 지르세요. 공부했잖아. 그죠? 대박 밑으로 안 떨어지면 적당하기 싫어. 가세요. 10%. 야, 재석아. 배고파 죽었어. 아침도 안 먹었어. 봐주지. 봐주기는. 아, 신세계 푸드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고. 대상. 와우, 이거 날랐어. 야. 이거 못 따라가.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나가서 이야기인데,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직장 다니면서 못 하겠다는데, 왜 못해 주식을 직장 다니는데? 너무 잘 하려니까 그렇죠. 직장인 21기법 위배됩니까? 직장인 21기법 위배되냐고요. 그죠? 하락한 추세 돌려내고 우상향 돌려낸 다음에 20일 올라타면 사라. 아직도 홀딩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직도 틀렸냐고. 여기 사는 게 제가 말한 직장인 20일 기법하고 틀렸습니까? 20일 깨기 전까지 들고 간다면 대박 아닙니까? 대박.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무엇을 시간은 없는데 하는 거는 초특급 트레이드처럼 하려면 그게 뭐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직장인 20일 기법 해놓고 그냥 가면 내비두라 하니까요. 20일 깨질 때까지. 그러기에 내가 아는 게 너무 많잖아. 그죠? 뭐 오일선 깨지려고 하면 던지고 그게 오히려 독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이거 돌파하면 따라가고 하면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기법들 다 알 때 그런 거고. 아, 난 진짜 시간 너무 없어 장중에. 근데 주식은 좀 하고 싶어 하면 20일 기법 하라니까요. 딴 거 말고 20일 우상향 올라탄 거 이거 딱 사고 아직도 안 깨져서 대박 먹는 거 아닙니까? 딱 눈에 보여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적어놔야 돼. 이것도 한 시간 반째 하고 있어요. 야, 멈출 줄 모르는 마우스. 같은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직장인 21기법. 밖에서는 라면을 끓여먹어서 나의 코를 지금 자극을 하고 있고 배는 고픈데 재석이는 5G도 봐달라 그러고.
좋아요 좀 눌렀습니까? 안 눌렀으면 좀 눌러주십시오. 배고파요. 아침도 안 먹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멈추려고 했는데 멈출 수가 없어. 왜?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게 닥터K의 진심이에요. 사람을 얍삽하고 이상한 놈 보지 마십시오. 닥터K는 그런 얍삽한 놈 아니에요. 최고 싫어해요, 얍삽한 거. 특히 뒤에서 호박씨 까는 거 최고 싫어해요. 앞에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직도 홀딩 가능. 왜? 22일 이탈 안 했으니까. 반말합니다. 이탈 안 했잖아, 이렇게. 아유, 왜? 아직도 20일 이탈 안 했잖아. 이렇게.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뭐, 미치고 안 미치고를 떠나서 웃으면서 살랍니다. 찡그리고 산다고 뭐 달라진 거 하나도 없었어요. 아직도 홀딩 가능. 왜? 20일 이탈 안 했잖아. 응? 필 받았어, 창우가. 응? 이렇게 해라고, 창우가. 낮에 애들 조진다고 바쁘잖아. 그냥 딱 보고 이런 거 사. 그리고 중간에 화장실 갈 시간 안 주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한 시간에 한번쉴수 있어. 화장실 한번 무조건 가. 한 시간에 한 번. 가봐.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맡아 확인해. 안 깨졌네? 이래. 뭐가 힘들어. 직장 다닌다고. 안 힘들어. 에드님, 반가, 반가. 에드님, 얼마나 잘한 줄 알아요? 에드님, 그죠? 직장인이야. 잘해. 다 핑계야. 내가 딱 이야기할게요. 나 직장인이라서 못한다. 핑계야. 현우 직장인 아니야? 잘해. 핑계야, 핑계. 못하는 사람의 핑계. 공부 안 하고 실렁실렁 하면서 직장인이라서 못한다고 핑계대고 있는 겁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싫어해요. 할 만큼 해봤느냐고 되물어볼게요. 야, 창우가, 너할 만큼 해가지고 공부 내용 내한테 보고해봐. 그런데 안 되면 나너 무료로 딱 데리고 와가지고 1박 2일 가르쳐 줄게. 농담 아니야. 그 대신 열심히 한 자료를 너가 딱 저장해놔. 형, 와, 진짜 열심히 했는데요. 애들 조정하면서 중간중간에 진짜 열심히 했는데 잘안 돼요. 공부한 거 보자. 보세요. 주식 기초 강의 매일 10개씩 봤습니다. 와, 이거 보는데도 10분짜리 메모해 가면서 가니까 3시간 걸려요. 원래 한 100분이면, 그죠? 와, 근데, 더 걸려. 3시간 걸려요. 그리고, 응? 크루드오일 매매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모였습니다. 와, 동영상 찍어놨는데 볼래요? 좀 열심히 했네. 그래도 안 돼요. 와봐, 그러면. 우리 홍게 먹으면서 이야기 한번 해보자. 내가 홍게 사주면서 가르쳐 줄게. 공부, 꼴랑 하루에 1, 20분 하고 공부했다고 하면 그게 공부입니까? 그죠? 아니에요, 공부. 댓글 좀 달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죠? 댓글 그 손가락 부서집니까? 댓글 다는 사람 딱 정해져 있어, 몇 명. 손가락 없습니다. 독수리 오영재. 왜 제가 힐링님 좋아한다는 줄 알아요? 공부했습니다. 모르겠는데 다시 볼게요. 몇 번째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꾸준하게. 하루도 안 빠지고. 왜 제가 싫어할 겁니까? 싫어할 이유도 없지만, 가장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에듀님하고. 그죠? 그렇다고 레아님하고 또 삐지지 마세요. 다른 분들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할수 없는, 만약에 상황이 있다면 시간 내세요. 시간을 못 낸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시간 낼수 있습니다. 분명히 낼수 있어요. 잠을 줄이세요, 그러면. 시간 없으면. 돈은 벌고 싶고, 잠은 더 자고 싶고, NO! 잠 줄이세요, 한 시간. 공부하세요. 특명이에요. 특명입니다. 잠한 시간 줄이세요. 공부하세요. 댓글 남기십시오, 전부 다. 잘하고 싶다면, 주식. 아시겠죠? 5G 빨리, 훑고 지나가면서,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테마주에 대해서 방송했다고 해놓으면 딱 맞겠네. 주도주와 테마주.
방송 열심히 보시고 방송 밑에도 댓글 남겨놓으시고 좋아요도 좀 누르고 활기차게 다시 해봐요. 그래야 저한테 힘을 주세요. 그래야 제가 열심히 하죠. 저도 지금은 열심히 하지만 더 미친 듯이 하려면 여러분들 사랑이 필요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대덕전자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사긴 애매합니다. 이것이 에듀님이 이야기했던 딴 거 다 필요 없고 엘리어트 파동과 관련되어 있는 위험한 부분을 이걸로 그냥 딱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엘리어트 파동 저보고 몇 파라 몇 파냐고 물어본다면 애매해요. 애매해. 프린트 스크린 할게요. 야, 하나를 이야기해. 이러면 또 2, 30분 가는데. 근데 알려드리고 싶어. 궁금해 하셨으니까 들으셨는데 우리 대표 선수 차기 대표 선수입니다. 아직은 임명을 하고 있지 않는데 대표 선수로 곧 제가 발탁은 했어요. 아직까지 실전 투입은 안 했습니다. 대표 선수로 조만간에 그 정도 역량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 선수로 키웁니다. 이것을 엘리어트 파동으로 이야기하라면 1파 2파 아 3파?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다면 1파 아이고 잠깐만 다시 이게 지저분하거든요. 1파 2파 중에 3파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대전제가 뭔가 하면 여기 저점을 여기 고점을 이게 훼손하면 안 돼요. 엘리어트 파동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공부하셨으니까 엘리어트 파동이란 것은 여기 위치한 게 여기가 내려오면 안 돼요. 파동을 인정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1파 2파 3파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파 2파 3파가 중요한 거 아니다 그랬죠 어저께. 그죠? 뭐가 중요하다? 여기서 섣부르게 따라가지 말자는 겁니다. 포인트 여러분들도 다 염두에 두세요. 중요한 거는 엘리어트 파동이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고 좀 오를 만큼 올랐잖아. 이렇게 N자 목표치가 나왔잖아. 요. 그죠? N자 목표치가 나왔잖아. 요. 그죠? 오늘 필 받았어. 완전. 포리에서 이 색깔은 대충 보시고 이렇게 잠깐만요. 여기 이렇게 N자 목표치 나온 게 눈에 보이죠? 그러면 그 이후로 여기 쉽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물린다고. 개 물린다고요. 어떻게? 잘못하면 이렇게 하락 ABC. 아니 너무 크다. 이거 다시. 잘못하면 이렇게 하락 ABC 덜커덕 걸리면서 여기 딱 빠질 수 있으니까 쉽게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 이게 엘리어트 파동을 이용한 주식시장 초급 탈출 팁 6 아닙니까? 닥터 K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뭐? 실전 매매할 때 주식 기초 강의 내지는 실전 팁들 그것만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미친듯이 한번 해보시라니까. 15가지 아닙니까? 몸에 베일 때까지 미친듯이 반복해보시라니까. 그냥 밥 먹으면서 보고 차 타고 가면서 보고 한두 번 봤는데 그거 바로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친듯이 한번 보시라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한테 슬 몸에 다 배입니다. 그게 슬 그러면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제가 비교적 잘 안 깨지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만든 기법이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그 기법에 대해서 제가 신뢰를 할 수 있는 통계치가 있고 그게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몸에 거의 배였어요. 제 기법이. 말한대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말한대로 거의 해내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요? 아무리 간단한 기법이라도 아까 직장인 20일 기법 그 뭐가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아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20일 통과하면 사고 이것도 대덕전자그럼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상향을 때렸으니까 자 우상향 아직 좀 애매해요. 그죠? 근데 240일 하나 있었으니까 한번 들어갔다 칩시다. 그게 왜 애매한가 하면 우상향 돌려내기 전에 들어가면 손실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잠깐 어디 갔냐? 빨리 나와라. 아이고 아이고. 그렇다면 여기 돌파했으니까 샀죠? 이탈할 때 여기 던집니다. 수익 났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또 돌파한다. 여기 샀어요. 이탈할 때 판다. 대박! 뭐가 어려워? 뭐가?
안 지키니까 그래, 안 지키니까. 어떤 때는 사고, 어떤 때는 안 사고. 틀렸습니까? 일부러 이거 하는 거예요? 우상향할 때 해라 했잖아요. 팁 2. 팁 2도 적어야 되겠어. 어려운 거다 변명이에요. 와, 주식 너무 어려워. 어렵게 뭐가 어려워. 20일 올라탈 때 사면 되고 빠지면 던져라. 초딩만 나와도 하겠다. 장호가 어렵냐? 어렵냐고. 하나도 안 어렵네. 밑으로 박박 기는 거 말고 그런 거 20일 올라타기도 전에 살려고 하니까 손실 나지. 어떻게 이렇게 재수 좋아서 이거 올라갔지? 이런 거 이중 바닥이라고. 아직까지 못 돌렸는데 자꾸 사는데 여기 올라가다 튕겨 내려오다가 저점 깨지면 던져야 되는데 안 던지니까 밑으로 땅굴 파는 거 아닙니까? 딱 메모해 가지고 20일 우상향하는 거 20일 올라탐 사고 20일 깨지면 던지고 수익 났고 다시 올라타 샀어. 와, 이거 수익 대박. 그 다음은 아직까지 우상향 안 했네. 그럼 기다리면 돼. 내일이라도 올라탄다? 아직 우상향 맞지? 사면 돼. 올라갔다가 처지면 손실 별로 없어. 20일까지는 거 보고 던지면요. 그죠? 그럼 왔다 갔다 횡보고는 약점이 있으니까 샀다가 바로 빠져가지고 던지면 약간 손실. 그 다음에 올라탔다? 또 샀다. 그 다음날 또 빠졌어. 또 손실. 가볍게. 그러다가 이평선 다 모이고 위로 뿡 뜨면 대박. 그죠? 이런 식으로. 손실 절대로 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시그널 따르면 쉬우면서도 반드시 수익 낼수 있어요. 본인들이 다안 하고 변명되는 겁니다. 변명. 변명되는 거예요. 변명. 아시겠죠? 변명. 따위는 아파트 몇층 삽니까? 재석아, 형 아파트 13층, 11층 살잖아. 아파트 문 열고 변명 따위는 꼬깃꼬깃 꾸게 밖으로 던져버리십시오. 전부 다 여러분들 창문 열어. 창문 열고 변명과 하기 싫고 게으름 전부 다 꼬깃꼬깃 지금 창문 밖으로 다 집어 던지십시오. 1층에 산다면 휴지통에 집어 던져버리고 휴지통 발로 부숴버리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변명. 그죠? 이거 저장했나 안 했나 모르겠네. 한거 같은데. 5G. 이제? 그러면 재석아 5G 이야기해달라 했잖아? 너무 가벼운 거 자꾸 하지 말고. 대장해라니까. 내가 보기엔 대덕전자 최고 좋아. 5G. RFHIC하고, 아, 발음도 어려워. 옛날에 그거 뭐고, RF 뭔가 뭐그 있었지. 그 걔들. 어? 뭐. REF인가 뭐 있었잖아. 르카프도 아니고, REF가 뭐야. 그냥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20일 직장인 기법 해봐라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좀 거점 되긴 해. 올라타면 사고, 이 전고점까지 딱 노려보고 밀리면 너는 완전 직장인 아니잖아. 60일 깨질 때까지 홀딩 가능해. 그거 해봐라니까. 만약에 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봐봐, 기관 사고 있잖아. 외국인도 좀 관심 있어. 추세 좋아. 우리 재석이가 좋아하는 뭐야, 전파기 주고 한번 볼까? 전파기 주기 여기 넣어놓지도 않았네, 나는. 넣어볼게. 아이고, 아이고. 왜냐면, 2000원짜리 이런 거 싫어하기 때문에. 이거 뭐가 좋아? 안 좋아? 재수가 별로야. 2560원? 너의 문제점이 딱 이거야. 자꾸 추세 별론데 자꾸 들이대. 재석아, 알겠냐? 이거 잘 올라가는지 한번 봐봐. 잘못 올라갈 거야, 아마. 그지? 플러스 날라는 건 몰라도 여기 2680은 잘못 넘어갈 거야. 여기 올라가니까 대본 튕기잖아. 이렇게 박살 나는데 왜 자꾸 들어가냐? 별로야.
별로야, 별로. 대본 봐봐, 밀리잖아. 반등하다가 여기 이평선 저항 3개나 있네. 4개 있네, 4개. 5일선 하나 띡 올랐는데 이거 좋아가 산다고? 그렇게 하면 힘들다, 재수가. 응? 깨지면 던져야 돼. 근데 너는 2600 얼마에 샀다고? 2560원? 2560 언제 샀어? 어저께 시초가에 샀냐? 어저께 시초가에 샀다면 그나마 나은데, 시초가에 산 다음에 이거 깨지는데 들고 있으면 안 됐던 거고, 시초가 말고 빠지는데 들어갔다면 그건 별로고. 매수 포인트 별로야. 그러니까 이거 위로 못 넘어간다 쉽게. 여기 뭐라고요? 고압전류 지지지 머리 다타 여기 위에서 꽉 누르고 있어. 6개월 됐다. 와우. 6개월 됐으면 올라가가지고 이 추세 무너지고 플러스 났을 땐다안 팔고 뭐 했냐고 물어볼게. 재수가. 응? 밑으로 이렇게 처지는데 다 홀딩한 거는 너무 무모하다고 이야기도 해주고 싶고. 그지? 잽싸게 들어 올렸으면 땡큐하고 팔고 나와야지. 이거 깨지는데 왜 들고 있냐고 반문해줄게. 잘 봐봐. 이게 추세가 좋아 보이는지. 이제 공부 좀 했잖아. 그래도 몇 달이라도. 이거 좋아 보이냐고. 재수가. 알겠습니다. 저도 마무리할 거예요. 자, 별로다. 여기 뛰어넘기가 힘들어 보인다. 저점 깨면 안 되니까. 저점 사수하는지 잘 보고, 위에 여기 저항권 잘 뛰어넘는지 잘 체크하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빠르게 RF, HIC. 이게 모양 좋아 보이기 때문에 저 관심 있어요. 여기 위에 있습니다. 와우, KMW. 날랐네. 5G. 요새 뉴스에 좀 넣긴 넣던데. 그죠? 연기했던 부분 어떠고 저터고 까지만 들었고 정확한 내용 모르겠어요. 와 죽이네. 눌려주면 관심 한번 가져볼까? 일단 너나 이거는 안 따라가. 너무 좀 부담스럽고. 이거는 관심 있어. 일단 대한광통신이 별로고, 이것도 별로고, 전파기 이것도 별로고, 이론 이것도 별로고, 솔리드 별로고. 딱 관심 있는 거 KMW하고 RFHIC하고 대덕전자만 관심 가지겠습니다. 그런데 딴건좀 그렇고, 이거 딱 모양 어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올라타면 이거 20일 기법 해도 나쁘지 않아요. 직장인들 무슨 뭐 이야기 하나 해달라 했잖아요. 이거 벌써부터 넣어놨거든요. 왜? 전고점 인근 강한 돌파 이후에 조금 많이 밀린 게좀 그렇긴 한데, 20일 올라타면 한번 시도해보고, 처지면 가볍게 그냥 손절하고, 올라타면 3만원권까지 노려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셔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인데, 야, 1시간 40분 스트레이트로 그냥 방송 진행했습니다. 자,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호응해 주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려는 의지와 함께 적극적인 자세가 보이니까 저도 신나서 덩달아 열심히 방송해 봤습니다. 닥터케이 열정 있는 남자예요. 같이 열정을 불태우시죠. 자, 같이 손잡고 저 높은 곳으로 가시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변명 따위 깨으르고 실패했던 기억들 다 몽뚱그리 지금 똘똘똘 말아서 저 밖으로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난할수 있다. 화이팅! 잘할 거야. 힘내서 우리 화이팅 합시다. 자, 구독 안 하고 계시면 구독해 주시고요. 광고 좀 봐주시고, 방송 괜찮다 생각 드시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날려주시고요.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기 힘들다 하시면 닥터케이와 함께 하시죠. 추천 방송, 주식 상처 탈출 팁, 오늘 방송했던 내용들 폴더 올려놓을게요. 정리되어 있는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죠. 수고 많았습니다. 내눈 네, 딱! I'm 닥터케이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